새빨갛게 변한 운동선수들의 눈. 마치 뱀파이어처럼 섬뜩한 이 눈동자는 전부 합성이 아닙니다. 1997년 나이키는 렌즈 생산 업체와 새로운 프로젝트에 돌입합니다. 무려 8년간의 개발 끝에 제품을 하나 출시하는데요. 이름은 바로 나이키 맥스 사이트. 운동선수를 위해 개발된 일회용 콘택트 렌즈입니다. 이 제품을 만든 이유는 단 하나, 선글라스를 눈 안으로 집어넣자. 야외에서 진행되는 스포츠의 경우 자연에서 오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적은 바로 햇빛입니다. 선수들은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 눈 밑에 아이블랙을 붙이기도 하고 선글라스를 쓰고 경기에 나섭니다. 사실 얼굴에 무언가를 쓰거나 덧붙이고 나오는 거라 조금 거슬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나이키는 선글라스와 비슷한 효과를 주지만 선수들에게 불편함을 줄여주는 콘택트 렌즈를 만든 거죠. 여러 종류의 공과 잔디, 그리고 하늘에서 나오는 빛의 반사를 연구하여 이를 걸러줄 최적의 색을 연구한 끝에 엠버와 그레이 그린 두 가지 색상을 출시합니다. 회녹색은 교정용에 가까운데요. 외부의 빛을 단 36%만 투과시켜 눈에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밝기를 줄이고 시력의 손상을 더디게 해주죠. 장시간 햇빛에 노출되는 골프, 축구, 달리기 선수들에게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반면 붉은색 렌즈의 경우 대비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푸른빛을 걸러내어 사물과 배경을 분리해줍니다. 그래서 공이 좀 더 뚜렷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죠.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공을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야구, 테니스, 미식축구 선수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품이었습니다. 획기적인 신제품을 선수들이 안 써볼 리 없죠. 메이저리그 볼티모어 소속의 브라이언 로버츠는 맥스 사이트 렌즈를 착용한 이후 타율이 2할대에서 3할 2푼대로 크게 오릅니다. 당시 활약을 바탕으로 생애 첫 올스타에 선정되기도 했죠. NFL에서 디펜시브 엔드로 뛰었던 카일 반덴보쉬는 상당량의 재고를 구매할 정도로 이 렌즈에 대한 애착이 컸는데요. 2004년 색을 단 한 번도 기록하지 못했는데 맥스 사이트를 착용하기 시작한 2005년 무려 12.5개의 색을 기록합니다. 데뷔 이후 본인의 커리어 하이였죠. 이외에도 테니스 황제로 불린 로저 페더러도 맥스 사이트 착용을 진지하게 고려해봤다고 하니 프로 선수들 사이에서 관심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약간 사기 아니야 라는 의견이 나올 무렵 나이키는 해당 제품을 단종시켜버립니다. 출시한 지 3년 만에 갑자기 사라진 데 대해 많은 추측이 난무했는데요. 해당 제품이 엘리트 운동선수 맞춤이다 보니 일반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기에는 어려웠고 당시 자신들의 핵심 사업인 스포츠 의류와 신발에 집중하기 위해 렌즈를 포함한 선글라스군 제품의 개발을 멈췄다는 분석도 있었죠. 더불어 해당 제품이 기술 도핑 논란을 피하려고 생산을 중단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있습니다. 어떤 선수는 공이 더 잘 보이고 어떤 선수는 공이 덜 보이면 분명히 공평하진 않은 거죠. 이런 논란에 가장 먼저 불을 붙인 건 바로 전신 수영복이었습니다. 2008년 수영복 회사 스피도는 신제품을 하나 내놓습니다. 레이저 레이서로 불리는 검은색 전신 수영복은 나사의 과학자까지 동원된 최신 기술의 산물이었는데요. 선수들이 물에서 받는 항력을 줄이기 위해 60개의 소재를 테스트한 끝에 폴리우레탄을 골라 각 부위를 금속 조각처럼 연결하는 초음파 접합 기술을 적용했죠. 이 제품은 말 그대로 수영계를 뒤집어 놓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세계 신기록을 갈아치운 25명의 선수 중 23명이 해당 수영복을 착용했습니다. 수영 황제 펠프스는 올림픽 8관왕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레이저 레이서와 함께 했죠. 결국 수영연맹은 2009년 초 재질에 대한 규정을 수정했고 2010년부터는 전신 수영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신발이 기술 도핑 논란의 최전선에 있었죠. 2019년 인간의 한계로 여겨지던 마라톤 2시간의 벽이 깨집니다. 케냐의 킵초게는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이노스 159 챌린지에서 1시간 59분 40초를 기록했는데요. 사람들은 경이로운 기록과 동시에 킵초게의 발을 주목했습니다. 당시 신었던 신발은 나이키의 베이퍼플라이. 다른 신발과 달리 이 신발의 중창에는 탄소섬유판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건 선수들이 앞으로 치고 나갈 때 일종의 스프링 효과를 내면서 적은 힘으로도 큰 추진력을 내도록 도와줍니다. 한 선수는 마치 내리막길을 달리는 것과 같다는 말을 했을 정도니 선수들이 느끼는 체감은 얼마나 컸을지 알 수 있죠.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 남자 10,000m 금은 동메달리스트가 모두 해당 신발을 신었고 남녀 100m 금메달리스트도 나이키의 슈퍼 신발을 착용했는데요. 도쿄올림픽 400m 허들 금메달리스트인 카르스텐 바르홀름은 다른 선수들이 왜 신발 안에 무언가 넣는지 모르겠다며 탄성 소재를 넣는 건 육상의 신뢰를 빼앗는 일이라며 불만을 드러냈죠. 반면 킵초게의 경우 나는 열심히 훈련도 하고 기술의 도움도 받는다며 스포츠 선수도 발전하는 기술과 발맞출 필요가 있다며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국제육상경기연맹은 밑창 두께와 탄소 섬유판 개수에 대해 제한을 뒀지만 규정을 빗겨가는 슈퍼 신발들이 계속 출시되며 여전히 기술 도핑 논란은 이어지고 있죠. 인간 한계에 도전하는 스포츠, 그 한계를 깨주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 이 둘의 공존은 앞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